사우나? 여름에만 여기에서 하시는 사우나 뭔가 체험이 있거든요. 그걸 하러 왔는데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완전 장난 아닙니다. 너무 신납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짠, 여기 사우나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가 이제 텐트 사우나 아니면 요 차가, 차 자체가 사우나인 거예요. 저 다마스보다 조금 더 큰 거. 이 다마스 아니고 공모차도 대표 놓으셔가지고 여기에서 사우나를 뜨끈뜨끈하게 조지고, 이 옆에 바로 계곡스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지만은 여기가 또 유명한 그 나나다루 사우나, 일곱 개의 폭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유명한 계곡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우나 한 다음에 바로 달려서 여기로 사사사사사 계단 타고 내려가면은, 조금 지금 물살이 세 보이지만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물살이 덜 좀 고여 있는 곳이 있대요. 거기에서 냉수마찰을 하고서는 여기에서 이제 휴식을 취한다. 대박스죠.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어마무시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동굴 온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수영복 입고 공용으로 들어가는 데고, 저기는 이제 프라이빗으로 남녀 공용으로 옷 벗고 들어갈 수 있는 뭐 가족탕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자, 여기를 들어가면은 동굴 온천 입구 이렇게 써 있죠. 자, 이 안에 엥? 이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은 저기서 김 나오는 거 보여요. 지금 저 안이 온천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우나 한번 즐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도 맑아가지고 너무 사우나하기 좋은 날이다. 여기에 이런 뭔가 웨트수트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래프팅 아시죠? 래프팅은 이제 배 타고 계곡을 막 이렇게 다니는 거고, 이거는 뭐냐, 캐니어닝이라고 해서 맨몸에다가 얘만 입고 계곡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래요. 으잉? 아니 진짜로 사람들이 맨몸으로 계곡에서 이렇게 저것만 입고 떨어지는 거야. 헬멧 쓰고. 머리 깨져서 다치면 어떡하려고. 여튼 막 점프하고, 10m 이런 데서 점프하고 미쳤죠. 8m 슬라이드, 타잔 로프, 10m 다이브. 귀여운 부츠 슬리퍼도 빌려주십니다. 슬리퍼는 대여도 가능하고 살 수도 있고요. 사우나 모자도 대여 물품도 있고 살 수 있고, 음료수도 바로 시원한 거를 사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날 입고 간 옷은 태국에서 사온 투피스입니다. 이제 옷 갈아입고 사우나 가보겠습니다. 이날 사우나에 손님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탈의실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은 탈의실 별거 없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면대랑 뭐 사물함 있고, 그리고 요 문을 열면은 바로 동굴 온천으로 연결되는 탈의실입니다. 스다시데 하이런드. 아, 하이, 와가이마시다. 오. 하이. 와. すご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オッケーですかね。かなりしっかりあちあち。はい。で、厚さはこの扉を開ける具合で調整できるので、閉め切ったら熱いし、ちょっと開けたら調整、ちょっと閉めて。はい、ちょっと開けときますね。この。 로류를 딱 한 번 했는데도 순식간에 증기가 돌더라고요. 이 순간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이 사우나 안에도 스피커를 설치하셔가지고 또 힐링 뮤직이 흐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사우나 멍 때리기가 너무너무 좋다. 불멍불멍 사우나 멍. 열기도 빨리 도니까 땀도 진짜 빨리 났어요.
오로포라고 포카리 했다가 오로나민씨 탄 거 시켰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오로포죠?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이 있는 아이처럼 보입니까? 아무 생각 없어 보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우나의 또 좋은 효과 중에 하나가 명상 효과, 뇌를 이렇게 비워주는 그런 효과입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이 녹음을 보십시오. 안 그래도 사우나만 해도 또 명상 효과가 엄청난데 이런 자연 속에서 있으니까 장난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동굴 온천 탐험 들어가 보겠습니다리. 들어가는 계단이 꽤 반질반질 해가지고 조심조심 한 발짝씩 내려가니까는 우연히 짜란, 이거 봐봐요. 김 나오죠, 김. 장난 아니죠? 이런 풍경이 또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물 온도는 체감 한 42도 정도 되는 것 같은, 아니 진짜로 뜨끈뜨끈한 온천물이었습니다. 저 담장 밖에는 아까 풍덩했던 계곡이 흐르는데 계곡물은 진짜 차가웠는데 이 동굴 온천 안에 물은 또 따뜻하다는 게 진짜 신기했어요. 다시 또 캠핑 체어로 돌아와가지고 멍때리기 하고 계곡 ASMR, 이거는 찐 ASMR이죠. 듣고 휴식하고 또 한 번 사우나 들어간다리. 위스킹용 비히터도 있어가지고 이걸로 사우나에 들어가도 따뜻해지기가 어려운 하반신 이런데 퐁팡팡팡팡 두드려줬습니다. 또 있으니까 써 먹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후에 이제 또 계곡으로 차차차차 내려가서 냉수에 풍덩했는데 냉수에 풍덩한 그림은 없네요. 풍덩한 다음 여기 그 관리하시는 아저씨가 직원분이 저쪽에 특등석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돌자리를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다섯 개 천연 돌침대에 누워가지고 또 멍을 때렸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우나를 하고 나면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